우리 만나는 거 아직 결정 못 했어요? 난 지영 씨가 빨리 내 여친이 되면 좋겠는데. 아, 그거요? 말 나온 김에 지금 말해버릴까? 여친 못한다고. 아이고, 아니요, 아니요. 아유, 아직 대표님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여친 못한다 해놓고 다음에 얼굴을 어떻게 봐. 아이고, 그래요. 마지막 밥 사는 날, 그날 말하는 게 좋겠어. 마지막 날. 설마 아직도 고민 중? 아, 아무튼 그 우리 한 번 더 남았잖요. 그좀 생각을 해보고 또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. 뭐 오케이. 보채지 않기로 한 약속 지켜야죠. 아, 그건 그렇고 지영 씨, 내일 우리 춘천으로 바람 쐬러 갈래요? 닭갈비도 먹고. 닭갈비는 내가 쏠게요. 내일요? 아이, 내일은 그 주말이라서 안 돼요. 지 주말에는 연기 학원 다니거든. 지영 씨 연기 학원 다녀요? 예. 아, 우연히 단역으로 촬영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배우고 있어요. 지 나중에 배우 하고 싶어서요. 지가 좀 주제 넘죠? 주제 넘다뇨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행복한 법이에요. 참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? 그럼요. 지영 씨, 연기 공부하는데 도움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요. 내가 뭐든 다 해줄게요. 아유, 대표님, 그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. 김지영 씨가 박도라처럼 배우가 되고 싶다니, 이거 우연일지야? 아니면 또 새로운 운명인가?